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네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제 은지 선생님이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들자마자 아 이거는 내 손이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간단은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재료를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왔고요. 이거는 그 아크릴 케이스여가지고 녹았어요.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썼더니 녹은 거더라고요. 제 재료들은 제가 이번에도 또 아이즈미 거를 많이 써버렸는데 다음번엔 정말 다른 걸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뉘앙스 파우더도 있습니다. 메인인 뉘앙스 젤이랑 그리고 뉘앙스 파우더. 근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랑 그리고 컬러 젤드. 아이섀도우 팁까지 준비를 했어요. 어제 미리 해놓은 거라 이물질들이 묻어있을 수 있어서 한번 닦아내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배열은 양손 동일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바탕 컬러들을 먼저 칠해줄게요. 지금 이 글리터를 쓰고 싶은데 얼마 안 남아서 우드 스틱으로 좀 건져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스파츌라로 하는 게 베스트기는 한데 정답은 아니니까. 이렇게 원꽃 바르고 큐어링 할게요. 사실 스파츌라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데가 수강룸이거든요. 스파츌라가 제 자리에 있는데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우드 스틱으로 했어요. 이렇게 바르고 큐어링. 엄지랑 중지에 뒷 배경을 칠해볼게요. 큐어링 한번 하고 투컷하고 큐어링합니다. 마블이 들어갈 건데 마블에 쓰이는 컬러는 38349번이에요. 포인트가 될 부분에 이렇게 옅게 발라주시고 진한 색깔은 이거 되게 진해가지고 정말 소량만 쓰셔야 돼요. 진한 색을 떠서 그 옆에 슥슥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연한 컬러로 블렌딩 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투컷을 해줄게요.
숟가락은 이렇게 두 개 쓸게요. 이렇게 쓱쓱 발라주신 다음에 아까 썼던 216번을 그 옆에다가 또 발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마블이 끝났죠?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블 위에다가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 11번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톡톡톡톡톡톡 얹어주면 돼요. 두 번째는 길쭉하게. 배열을 브러쉬로 다시 봐줄게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큐어링 할게요. 이제 뉘앙스 젤로 그려볼게요. 적당한 굵기의 세필 브러쉬를 가지고 왔고요. 이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두르는 느낌으로 그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명해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 규칙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리는 게 저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큐어링 30초 하고 올게요. 파우더는 이 색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되게 진한 로즈골드 컬러예요. 아이섀도우 팁은 어디에선가 굴러다니는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중지도 똑같이. 잘 문질러주시고 꼼꼼하게 털어주세요. 좀 약간 빡빡빡빡 털 수 있는 그런 브러쉬가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뉘앙스 네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별로 간단하진 않은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풀스톤 넣고 얘네들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 글루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이거를 손에다가 쭉쭉 길게 짜주세요. 글루를 다 짜서 왔습니다. 메인은 골드 컬러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가 크리스탈로 들어갈 건데 약간 섞이는 느낌이 나게끔 해보려고 해요. 글루가 막 엄청 빨리 굳거나 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 정도 느낌까지만 붙여줄게요. 이제 엄지를 꾸며줄 건데요. 엄지 메인서와 컬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손이랑 살짝 배열을 다르게 붙여볼 거예요. 방향 짜주고 하나씩 하나씩 올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똑같은 컬러인데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여기 가운데가 비는 것 같으니까 저 가운데도 조금 채워볼게요. 위에다가 톡 올려주고 여기 밑에도 하나 넣고 싶어가지고요. 사이즈가 딱이네요.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예쁘죠? 사실 이 아트를 이 스와 스톤 보고서 제가 생각을 해낸 거여가지고 이게 딱 아트의 마무리가 딱 되네요, 확실히. 글루드라이 뿌릴게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글루드라이어에 유분기를 닦아줄게요. 클리어제 활용해서 소지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여기도 각혀. 그리고 두 번째. 문선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각혀. 이제 나머지 친구들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시고요. 저는 수화가 조금 뾰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용하는 편인데 거슬리는 분들은 잘 메꿔주세요. 도톰하게.
스펀지도 바닥 부분 잘 발라주시고 스와 사이사이까지 다 넣어줄게요. 저는 이 사이사이 틈을 다 메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는 취향에 맞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이사이를 잘 메꾸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지나도 절대 끼지 않고 되게 오래 가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바른 다음에 큐어링 달아볼게요. 이제 탑을 바를 건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무언가를 사고서 받은 사은품이거든요, 사실. 근데 좀 궁금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되게 골드가 엄청 번뜩번뜩한 그런 탑질입니다. 여기도 슥슥슥 바르고 큐어링 할게요.